이른 아침 준영 씨가 운동을 나왔습니다. 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다년간 단련해온 것처럼 몸놀림이 제법 날렵합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평상시에 요즘에는 잘 못했어요. 가끔씩 운동을.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예. 뭐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저기 합병증도 있고요. 예. 그래서 숨차는 부분을 좀 저기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세요. 최근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서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처럼 할 수 없게 됐다는 준영 씨. 몸 상태를 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고 있다는데요. 와, 힘 빠졌다. 오늘은 제법 몸이 가벼워 힘을 써봤는데 역시나 무리였던 걸까요? 결국 공원 한켠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약간 지금 일부러 좀 줄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아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여기 오른쪽 눈이 저기 실명이 돼서 여기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갑상선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뭔가 운동도 안 했는데 근육통이 막 심하게 생기고 계속 힘이 빠지고 막 그래서요. 몇 년 전만 해도 스파이더맨이 환생한 듯 맨손으로 높은 건물도 거침없이 올라갈 만큼 강철 체력을 자랑했던 준영 씨. 액션 배우 못지않은 날렵한 몸놀림에 방송에 수차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건물을 기어오르고 뛰어넘기는커녕 숨이 차오를 만큼 달리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전에 하던 운동에 비하면 준비 운동 정도. 현재 몸 상태론 달리기만 해도 호흡이 가빠옵니다. 이렇게 손 쓸 시간도 없이 체력이 약해져 가는 것도 서글픈데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힘에 부치는 날이 오는 건 아닌지 준영 씨의 근심이 깊어만 갑니다.